와, 이거 뭐야? 하이,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구피천에 찾아왔는데요. 이 구피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원래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렸을 때 이슈화가 될 줄 몰랐는데 이슈화가 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게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. 여기 동네 주민분들도 쓰레기를 조금씩은 버렸겠지만 대부분은 구피천에 구피를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버린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구피천에 왔을 때마다 쓰레기는 줍고 합니다. 자, 오늘도 역시나 쓰레기를 주실 건데 구피천에 제발 쓰레기 좀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구피를 한 마리라도 잡으신 분들은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지금 줍는다고 좀 주셨는데 아직도 엄청 많아요. 네, 한 100m 정도 한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주셨으니까 구피 조금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보이세요? 이런 쪽에 이렇게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개체수가 워낙 많이 감소해서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자,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. 제가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. 뭐 저도 조금 키워보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구피가 필요해서 왔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다리로 이런 식으로 밀면 됩니다. 이렇게 밀면은 여기로 들어가요.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피가 잡힙니다. 와, 아, 이것만 잡으면 되겠다.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지금 물에 바로 넣어야지 애들이 아니면 얼어요. 바로 넣어야 됩니다. 자, 오차, 와. 오케이. 아, 오늘 요거면 충분할 것 같고 다 잡았다. 이게 잘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. 작은 거 이런 것도 챙겨줘야 돼요. 오케이, 끝. 와, 지금 방금 잡은 구피 친구들인데 아직까지 좀 이쁜 친구들도 있고, 와, 배 엄청 부른 친구들도 있어요. 이 친구들은 제가 잘 길러보기 위해서 잡는 거고요. 저도 아까 잡기 전에 쓰레기 줍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쓰레기 꼭꼭꼭 줍읍시다.
지금 여기 보시면은 치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수컷이 한 마리가 저기 지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수컷이 한 마리 있고요. 치어들이 오 여기 진짜 많아요. 와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들? 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구피들이 여기 구석에서 살아가고는 있어요. 이야 여기 아직도 귀엽다. 얘네들이 송사리과 친구들이다 보니까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새끼로 낳다 보니까 알로 낳는 것보다는 더 번식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많죠 많죠. 귀요미들이 외래종이긴 해도 사실 우리나라 생태계에 피해를 주긴 줍니다. 왜냐면은 우리나라 송사리 같은 경우에도 버젓이 살아야 되는데 이 구피들이 송사리가 먹을 먹이도 다 먹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형 물고기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피해가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열기가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구피들이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. 자 한번 쪽대질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와 여기 구피들 이쁜 친구들이 딱 위에서 봐도 되게 많아요. 지금 치어들부터 해서 자 이쪽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구피들이에요. 와 잡혔다. 네 잡히긴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. 방금은 다 실패해서 거의 다 도망갔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아 여기 있네. 자 그게 마음처럼 안 돼. 이게 걸렸어. 아 이게 자꾸 걸려. 이게 아래에 뭐가 있어.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쪽대질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좀 다양한 어종이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. 혹시나 다른 외래종이 잡힐 수도 있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마리만 더 해보는 거예요.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수컷구피들이 조금 더 잡혔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인데 다른 외래 어종들은 안 나오네요. 와 잡혔다. 어 또 걸렸다. 와 이거 뭐야? 와 이거 보시면은 구피 암컷인데 진짜 엄청 크네요. 진짜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예요. 아 이거 등이 굽었네. 와 이거 모프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좀 공부도 될 것 같고요. 근데 고정구피는 아닌 것 같고 막구피로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거 봐서는 약간 송사리 그냥 우리나라 송사리 닮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. 자 어쨌든 오늘 구피천에 와가지고 자그마한 봉사도 하고 오늘 자연의 선물인 이 구피 제가 좀 채집 좀 해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양한 모프들의 구피들이 있고 등이 굽은 친구는 지금 딱 한 마리만 보여요. 그래서 다양하게 채집을 했고요. 이 친구들은 제가 스튜디오 데려가서 또 알콩달콩 재밌게 귀엽게 잘 기를 예정이에요. 자 현재 옮기기 전에 앞서서 여기 물맛댐이랑 온도맛댐 어느 정도 해서 투입을 했고요. 원래 치어들이 한 20마리 정도가 있었던 거랑 기존에 있던 거랑 합쳤고 출산 예정인 친구들이 몇 마리가 잡혀가지고 출산 예정인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어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줬는데요. 조만간 두자항으로 구피항을 만들 예정입니다.
이렇게 보니 굉장히 이쁘네요. 고정구피 이런 친구들도 이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피천에서 잡은 우리 친구들이 더 정감이 가요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